온타리오주의 토론토 한윤의 골프대회에서 김재홍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지난 12일 칼레돈 우즈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한인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홍기택 씨와 백경락, 신현숙 씨가 각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이날 대회 수익금 9천여 달러는 한인회 엘리베이터 설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한윤회는 RBC에서 만 달러 후원금을 지원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이 기금은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, 한인회 시설 보수 유지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.